요즘 틱톡에서 핫한 어스틴이라는 가수가 빌리 아일리시의 Happier Than Ever를 커버한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커버를 해보려고 합니다. 커버 아이디어에 넣어놔서 가사를 지금 해석을 하던 중이었어요. 'Cause I never treat me this shitty. 나라면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. I'd never treat me this shitty. 나라면 절대 이렇게 안 해. 너에 대한 얘기들 절대 안 어울려. 난 아무한테도 네 뒷담 안 해. 와, it's so good, it's so good, it's so good. It's much better than I thought. Oh my god. 아, 퇴근하려는데 하늘이 너무 예뻐. 빨리 집에 가서 노래 불러야죠. 너를 이해 못해 절대. 부끄러운 일이야. 한때는 내 전부였던 넌 나를 슬프게만 만들잖아. 예. What's up, everyone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어스틴의 Happier Than Ever 커버 노래 배경 트랙을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곡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 제가 처음 만들어보는 완전 R&B 스타일 트랙이라서 기대가 되고 일단은 곡을 하나하나 뜯어서 들으면서 완전히 카피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지금 제가 보컬 녹음은 다 해놨어요. 그래서 지금 악기 트랙만 만들면 되는 상황인데 어스틴의 커버를 카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틀어볼게요. 일단 드럼 소리가 들리고 딴딴 이 소리는 베이스? 그러고 나서는 히 하는 그 소리가 나요. 되게 어쿠스틱한 R&B 드럼 세트를 쓰는 것 같은데 이 소리가 가장 비슷한 드럼 세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. 제가 지금 찾으려는 소리가 맨 처음에 나오는 그 탁탁 하는 그 되게 찰진 스네어? 그 소리를 뭐라고 하더라? 드럼 소리 종류. 그 붓같이 생긴 거에서 림을 치는, 아 그게 스네어구나. 스네어가 맞구나. 스네어의 이 후프라는 부분? 이 가장자리 있잖아요. 거기를 치는 소리인데 그 탁탁 이 소리가 처음에 이 소리, 뭔가 플라스틱 치는 것 같은 저 소리를 찾아야 돼. 저거 너무 찰져서 저 소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네, 찾았습니다. 업지라는 키트에서 사이드 스틱 이 소리가 제일 제 마음에 드는 소리인 것 같아요. 이걸로 일단 넣어줘야겠죠, 처음에. 지금 첫 스네어를 쳤으니까 그 다음 일단 스네어랑 킥이 쿵 딱 이렇게 하면서 나오죠. 그 패턴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. 녹음을 해볼게요. 킥이 두 번 들어갈 때도 있고 한 번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러네요.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. 쿵, 여기도 들어갈 때 쿵쿵 이렇게 들어왔네요. 여기 쿵쿵 아주 살짝. 얘는 벨로시티를 줄여서. 자, 오케이. 킥이랑 스네어를 다 그렸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넣을 것이 이제 하이햇이겠죠? 햇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볼까요? 전반적으로 크게 쳤다가 작아졌다가 크게 쳤다가 작아졌다가 이런 느낌인데 칙칙칙칙칙칙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햇 소리는 이 소리다. 녹음을 한번 해줘보도록 할게요.
퀀타이즈를 또 해줘봅시다. 소리가 약간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악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. 햇소리가 조금 그 막히는 소리가 좀 나야 되는데 탁 두들기는 그 막힌 소리가 안 나서. Eternity later. 네, 바로 하나 찾았어요. 바로 Inspire라는 키트인데 여기서 Hi-Hat Closed. 이 소리가 진짜 제가 딱 원하는 그 약간 더 Closed 된 소리라서 이걸로 녹음을 해볼게요. 얘를 곡 뿌잇. 그러면 처음부터 들어오면은 여기선 아예 드럼이 빠지고. 오케이. 기본적인 드럼 뼈대는 여기까지 됐고, 그 다음에 키보드와 베이스 그리고 기타를 순서대로 넣도록 할게요. 먼저 키보드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. 처음에 노래가 시작할 때 키보드 소리 나오죠. 저 키보드 소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? 그래, 아날로그 랩에서 한번 찾아볼까요? 자, 아주 비슷한 소리를 찾았어요. 아날로그 랩 5의 Room 1A11 Electric Piano 1. 이게 소리가 이런 소리였어요. 지금 이 소리가 굉장히 좀 날카로운 편이에요. 이러면서 약간 어택이 거의 없이 되게 스무스하게 들어가니까 이건 좀 어택이 약간 있는 느낌이랄까? 날카로운 소리? 그래서 어떻게 조정을 했냐면 네, 이렇게 소리가 나요. 자, 그럼 이걸로 이제 그 어스틴이 치는 피아노의 코드를 따야겠죠? 비 두두두 비 두두두 비 이렇게 치면 될 것 같아요. 코드를 하나하나 한번 연주를 해줘볼게요. 벨로시티 조금 줄이고 약간 불협인가? 이거다. 두두두디 두두두디. 오케이, 그럼 키 코드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 넣어줄 소리가 베이스라고 했죠. 짱짱 이렇게 들어가죠. 처음에 스네어랑 같이 들어가네요. 베이스 같은 경우는 저는 웨이브사에서 산 베이스 악기가 하나 있어요. 베이스 핑거 스테레오라는 악기가 하나 있어요. 저 지금 악기가 불러졌는데 너무 날카로운 소리야. 여기 커버에서 나오는 베이스는 되게 부드러운 어쿠스틱 베이스 소리인데 약간 좀 컷오프가 많이 된 소리 같은 느낌이에요. 얘를 악기를 다른 애를 골라줘야 돼요. 재즈? 어, 이거다. 딱 재즈. 바로 녹음을 들어볼게요. 라시도샵. 여긴 또 다시 또 빠빠빠 트람땀땀. 디테일하게 한번 전부 다 카피를 해봅시다. 오케이, 기본 베이스는 다 깔아줬어. 일단 처음에 베이스랑 같은 느낌으로 기타 소리 같은 게 약간 좀 많이 먹힌 소리에 기타 소리가 같이 들어있는데 그걸 한번 만들어줄게요. 베이스 이 미디를 복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악기만 기타로 바꿔주면 되는데 제가 진짜 이 노래 이거 만들려고 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선버스트라는 가상악기, 기타 가상악기를 샀어요. 컨택으로 열어줄 수가 있는데 한 5만원 정도면 살 수 있는데 반값으로 할인을 하고 있어서 불프 때 샀는데 근데 이 소리도 약간 좀 날카롭고 좀 더 먹힌 소리로 베이스랑 같이 자연스럽게 묻어갈 수 있는 그런 소리로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소리가 뭐가 있을까? 한번 쭉 돌아봐야겠죠? 근데 이 가상악기 진짜 좋아요. 제가 기타를 칠 줄 몰라가지고 기타 가상악기가 꼭 필요했는데 이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. 너무 좋아 소리! 소리 진짜 좋아. 이거 괜찮은 것 같아.
기타 세팅드에서 약간 좀 어택 조금 줄이고 이 정도로 소리 만들어가지고 한번 들어볼까요? 아, 그렇지. 이런 느낌. Alright. 그 다음에 드럼, 키보드, 베이스 넣었고 이제 기타를 넣어야 되는데 기타가 대충 비슷하게 연주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 코드를 제가 간단하게 따놨어요. 기타로. 그래서 이거 들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베이스랑 드럼 이후에 혼자서 빵! 이렇게 치는 느낌으로 나오거든요. 이렇게 빡! 치면서 나오거든요. 두 번째 마디에서. 그래서 근데 커버를 들어오면 기타 소리가 굉장히 이것도 뭔가 먹히는 소리? 먹힌 소리? 꽉! 이런 소리 나는데 얘는 지금 막 앰프 막 키워가지고 막 락 공연할 것 같은 그런 소리죠. 그래서 소리 스타일은 이따 바꿔주기로 하고 일단은 코드를 노래에 맞게 한번 배열을 해볼까요? 그럼 기타까지 대략 완성을 했어요. 오늘 자고 내일 해야겠다. 벌써 10시 15분이네? 10시 15분이면 자야 할 시간이죠. 저 완전 새나라의 어른이라서 내일 만나요. Peace. Tomorrow. 안녕 여러분. 며느리 좀 지났어요. 바빠가지고 시간 좀 지났는데 빨랑 작업을 해서 내일 영상을 올려야지. 마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. 오늘 아케인 보기 시작했는데 꿀잼이에요 진짜. 보컬을 싱크를 다 맞춰서 밑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. 이제 그 피아노 소리를 따라서 만들어 볼게요. 좋다 좋다 괜찮다. 자 이렇게 인스트루멘탈이랑 보컬 녹음이랑까지는 전부 다 완성을 했습니다.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믹싱이라는 믹싱 마스터링이라는 중로 등을 하고 곡을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Let's get it. 또 전화해 네 벤츠에서 취한 채 집에 가는 길에 너를 걱정해도 다 없겠지. 넌 친구들 말만 듣잖아. 난 너를 이해 못해. No I don't. 난 너를 이해 못해 절대. 나라면 내게 이렇게 안돼. 너 때문에 이 도시가 싫어져. 너에 대한 얘기들 절대 안 올려. 난 아무한테도 네 뒷담 안 해. 부끄러운 일이야. 한때는 내 전부였던 넌 나를 슬프게만 만들잖아. 낭비할 시간 없어. 너 죄책감 느끼게 하려 하지마. 네가 지킨 약속 자랑했을 거야. 네가 한 번이라도 지켰었다면 넌 내 친구도 가족도 관심 없었잖아. 모두 떠나왔어 어렸으니까. 난 좋았던 모든 걸 망쳐. 항상 오해하는 건 나라면서 내 추억이 다 네 거가 돼. 제발 날 좀 내버려둬.